어서오세요. 와, 몰랐는데 크기가 굉장히 큰데요? 이게 가격이 같다는 게 말이 되나? 나는 이렇게 다 구매할 생각이 없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새... 이팅! 하비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만화인 귀멸의 칼날의 피규어들을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개수가 많으니까 비싸겠다. No. 제가 주력으로 수집하는 핫토이 한개 가격에 이만큼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요두 가지만 비싸고 나머지는 개당 2만 원 정도? 물론 2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죠. 과연 그만한 가치를 할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바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세 가지 브랜드가 있거든요. 이렇게가 반프레스토, 세가, 그리고 메가하우스. 귀멸의 칼날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 보니까 재판된 피규어가 굉장히 많아요. 이 중에서는 요 다섯 개가 재판이 되었고요. 그리고 요거 재판된 거고, 그리고 요 손바닥 네즈코, 요것도 재판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 둘, 세 개가 신제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아, 깜빡할 뻔했는데 요거는 요번에 재판된 게 아니라 제가 이전에 사놨던 거예요. 귀살대 복장의 탄지로. 사실상 제가 처음으로 구매했던 귀멸의 칼날의 피규어죠. 2만 원짜리 피규어의 퀄리티가 이 정도면 이마시아, 아 아니 그래, 이 맛이야. 혜잔데? 네,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먼저 좀 쌓였네. 예쁘죠? 사실상 이 친구를 구매했기 때문에 나머지 피규어들도 구매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일단 탄지로부터. 아이씨, 칼이 손에 딱안 잡히는데? 아, 뜨거. 네, 어느 정도는 잡혔네요. 이 귀살대 대원복에다가 카마도 탄지로를 상징하는 이 녹색 의상, 마치 체스판 같은 말랑말랑한 재질로 되어 있고요. 네, 이런 도색 미스도 보이지만 뭐 2만 원에 이 정도면 뭐 훌륭하지 않나요? 네, 다음은 네즈코. 네즈코는 꼭 구하고 싶었는데 이게 재판되기 전에는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이렇게 재판을 해줘서. 따봉! 네즈코 예쁘죠? 잘 나온 것 같은데 불량이 있습니다. 머리 요 부분이 마치 좀탄거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머리가 복잡하다 보니까 공정상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샵에다가 문의는 한번 해봐야겠죠? 교체가 되던지. 어쨌든 간 네, 굉장히 예쁩니다. 다음은 네, 제니츠. 아가츠마 제니츠. 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캐릭터더라고요. 네, 굉장히 진중한 표정의 제니치죠. 칼을 뽑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번개의 호흡을 시전하려는 것 같습니다. 병력일섬. 특유의 그 머리 스타일도 잘 표현해 주었고요. 의상의 색감도 굉장히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발 부분까지. 네, 멋지죠? 다음은 하시비라 이노스케. 네, 저는 이 멧돼지 가면이 너무 귀여워요. 굉장히 복잡한 털의 표현들이 잘 되어 있죠? 근육질의 몸매도 어색하지 않게 잘 제작된 것 같고요.
아이씨. 근데 이게 칼이 자꾸 떨어져. 특히 멧돼지 가면. 아, 너무 귀엽죠. 난다 때문에. 그 눈동자 표현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토미오카 기우. 사실은 비주얼은 이 친구가 주인공이죠. 따봉! 겁내 멋있습니다. 원작에서의 느낌을 잘 재현해 주었고요. 이 복잡한 무늬 잘 인쇄되어 있고요. 규의 독특한 머리 스타일도 잘 표현해 낸 것 같습니다. 포징이 너무 단조로운 점이 살짝 아쉬운 점이랄까? 다음은 재판이 아닌 신제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시비라 이노스케 언마스크 버전. 가면 속의 얼굴은 사실 겁내 미남이었다는 그런 설정. 머리 아래는 이전 버전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초롱초롱한 예쁜 얼굴을 잘 표현해 준 것 같고요. 머리끝 쪽으로는 이렇게 파란색이죠. 네, 다음은 치유리 카나오. 이것도 재판은 아니고 신제품인데 받은 지는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참고 이렇게 미리 개봉을 해서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살짝 아쉬운 건 키가 조금 커 보이는 느낌. 요것보다는 작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어쨌든 간 검은색.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예쁘게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나비머리띠. 코초 시노부는 아직 출시가 안 됐어요. 빨리 나오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출시한 반프레스토의 규메레 칼라의 경품 피규어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 살펴보시면 세피아 색상이 생놀이 버전으로 출시를 해주고 있는데 저는 원작의 색상들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거. 세가에서 출시한 경품 피규어. 요거는요 조금 느낌이 좀 묵직해요. 그리고 박스도 좀 튼튼한 느낌이 들고 SPM 슈퍼 프리미엄이라고 적혀있는데 요것도 뭐 22,000원 가격은 비슷합니다. 아, 얘 크기 자체가 다른데? 칼집이 따로 들어있네요. 칼 잡은 손도 이렇게 따로 들어있고 스탠드도 크고 상체 하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와우, 엄청 커. 우와, 몰랐는데 크기가 굉장히 큰데요? 이게 가격이 같다는 게 말이 되나? 잠깐만, 이게 가격이 같은 거 진짜 맞나? 죽도록 사랑하면서. 이 두 개가 2-3천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크기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포징도 굉장히 역동적이고요. 등에는 이렇게 네즈코의 나무 상자까지 달아주었습니다. 싸다고 해서 품질이 막 엉망진창인 것도 아니에요.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따봉! 얼굴 표현도 잘 되어 있고요. 요 세가의 탄지로도 이미 출시됐던 게 재판된 거거든요. 이 세가에서 제니츠하고 이노스케도 재판이 될 예정이라 그것도 예약을 해놨는데 이렇게 보고 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이 반프레스토처럼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지 않는다는 점. 나는 이렇게 다 구매할 생각이 없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세가 제품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다음은 메가우스의 손바닥 네즈코입니다.